샤랄라! 봉피떼! 봉파떼! 찾아낸 아라하라의 비밀 끝없이 펼쳐진 신기한 세상 정말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도 함께해요 정말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도 함께해요 잘 잤다 아우 노래 만들다가 잠들어 버렸네. 하루 종일 다녔더니 피곤하다. 그리땡. 너 마침 잘했다. 이 노래 좀 들어봐봐. 좀 차고요. 아이고 이 노래 좀 듣고 자. 자자. 궁짜르 짜자. 이게 나 아니면은 국따라따따 이게 나? 몰라요. 아우 야 그럼 그 이건 어때 이건 어때? 뽕짜라 짜라 짜라 짜짜 이거 아닌 거구나 뽕짜라 아저씨 참 좀 찾아구요 그래 그니까 뽕짜라 짜짜 뽕짜라 짜짜 뽕짜라 짜짜 야 뽕 뽕 뽕 뽕 뽕 일어나 야 야 생각이 잘하는 동화 차례 차례 좋았어 날 봤다 둘이 같이 정리하니까 금방 뛰고 좋다 응 식빵도 사이좋게 하나씩 고마워 아이 좋아라 그럼 우리 책도 사이좋게 같이 읽자 자 많은 개구리 다른 생각 어느 날 길을 가던 개구리와 영우는 빈 밭을 발견하곤 밀을 심기로 했어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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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휴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 왜 그래? 다쳤어? 내가 얼른 가서 약 바르고 올게 힘든 농사일을 왜 해? 개구리야, 하나도 안 다쳤지롱 여우가 늦네 그냥 혼자 씨를 뿌려야겠다 이제 다 했다 벌써 추수 다 했어? 마침 잘 왔어 너랑 반씩 나눠 가지려던 참이야 아니야 나누긴 얼마나 된다고 자 밀이 있는 곳까지 달리기 시합을 해서 네가 먼저 가면 네가 다 갖고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다 갖기로 하자 뭐라고? 욕심쟁이 여우 빨리 달려가서 혼자 다 가지려나 봐 개구리가 여우한테 또 속으면 안 되는데 친구 사이에 달리기 시합을 하긴 네가 몸집이 크니까 저쪽에 많은 걸 갖고 난 몸집이 작으니 적은 걸 가질게 진짜? 정말? 나중에 딴소리 없기야? 딴소리는 너도 없기야 이게 웬 떡이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밀은 한가득 얻고 이게 뭐야 알곡이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 개구리 꽤 당했네 당했어
으쌰, 으쌰. 그러게, 열심히 일했어야지. 욕심쟁이 여우야, 알곡은 내가 가져간다. 깨골 깨골.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우리 모두 태권 신난다 태권 너도 나도 힘차게 함께